아이들 자전거 세워놓거나 해도 또 골프백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장들이 다섯 여섯 칸 정도 되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업탑에 다시 할게요. 네네. 네, 이 부분은 전실이고요. 여러 가지 수납들 잘 되어 있어요. 보면 몇 칸이나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공업탑에 있는 응답하라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성 스카이렉스 53평형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입구고요. 전실에 하나, 둘, 셋, 한 네 칸 정도의 수납장들이 있고 공간이 제법 있어서 아이들 자전거나 이런 것들 놔두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색상은 조금 약간 올드한 느낌은 있는데 아주 단단하게 지어진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 입구에서 첫 번째 오른쪽 방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뷰가 참 좋아요. 예, 작은 방인데요. 그래서 수납장이 구비되어 있고요. 방마다 다 이렇게 수납장은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법 깊이감도 있고 넓은 세 칸이나 쌓여져 있고요. 위치 자체가 현대백화점 사거리 쪽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뷰는 그죠? 더할 나위 없이 전부 다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밤에는 정말 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부 다 이 창들이 이쪽 도로로 해서 향해져 있어서 뭐 카페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입구에서 첫 번째 오른쪽 방이었고요. 방이 총 4칸이고 화장실은 2개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어진 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색상이나 이런 톤들은 살짝 올드한 느낌은 들어요. 네. 주방이네요. 예, 53평형이다 보니까 제법 규모가 있는 주방인 것 같습니다. 또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리하면서 뭐 또 식구들하고 얘기하기는 편할 것 같은데 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냉장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빌트인이 되어 있네요. 냉장고가. 예, 그러면 또 다른 거 뭐 김치 냉장고 넣으셔도 되고 네, 또 이 빌트인 또 활용하시면 되고 네, 수납이 장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꺾어서 뭐 거의 공간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납해서 정리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 아일랜드 식탁 맞은편으로 해서 식탁을 이렇게 놓으면 배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덕션도 같이 구비가 되어 있네요. 같이 연결해서 거실이고요. 여기 주방에서도 밖이 뷰가 너무 좋아요. 일단 뭐 거실 부분도 바로 앞에 도로로 되어 있어서 밤에는 뭐 여기 앉으셔가지고 맥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거실 부분을 지금 보셨고요. 거실 맞은편에서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실 화장실이다 보니까 제법 공간이 넓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샤워 부스까지. 하고 뭐 기본적인 수납장들 네 깔끔하게 뭐 잘 지금 준비는 잘 되어 있네요. 네, 거실에 있는 첫 번째 화장실이었습니다. 방이 다 칸인데 한 칸을 확장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방이 이 방인데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터서 넓은 방 하나를 마련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은 양쪽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두 개를 하나로 확장한 거다 보니까 방이 제법 커서 뭐 두 명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은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들이 전부 다 도로가로 해서 아주 뷰가 좋습니다. 또 방향 자체가 남동향이어서 햇살도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이제 방마다 전부 다 에어컨도 다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복도 쪽에 보시면 세탁실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좀 특이한데요.
요즘은 건조기랑 세탁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설치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동선면에서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확장했던 방이고요. 그럼 왼쪽 편으로 해서 안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방인 거죠. 지금 약간 조명이 어두워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켤줄 스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앞쪽 베란다가 있어서 건조대 놓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제법 깊이가 한 6m는 될 것처럼 제법 조금 넓은데요. 네. 여기도 창은 전부 다 돌가루 해서 네. 양동향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안방이다 보니까 드레스룸이랑 네, 화장실 같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대 부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안에 제법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행용 가방 이런 것들도 수납해도 되고 창고 대용으로 해도 돼서 그리고 제법 깊이감이 있어요. 여기도 이 정도로 해서 아주 많이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공간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여기는 부부 욕실이고요. 아까 보셨던 거실에 있는 화장실 못지않게 뭐 세면대나 욕조, 월풀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거나 샤워 부스까지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편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53평형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넓이감도 있고 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은 충분히 네. 여기 이제 화장대 부분도 이렇게 화장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울이 아주 크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여기 안방 보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복도를 통해서 거실로 나가도록. 네, 지금까지 해서 방 4개, 욕실 2개 해서 지금 53평형을 보셨고요. 여기가 저희가 또 그 현대백화점 옆에 자이도 가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공간이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거주다 보니까 자이보다는 훨씬 좀 더 거주 목적에 좀 조용한 그런 위치가 아주 좋은 주상복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또 따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롯데백화점 저게 다 보이네요. 관람차. 네.